어서서 성령님.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복음이 났다. 안녕하세요. 우리 분당 교우들이 이 영상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분당 신부님 지금 휴가 가신 줄 알았는데 딴 분당에서 강문하고 저기다 딴 분당에서도 특강하고요. 저는 놀러 왔는데 여러분들 분당 신부가 저한테 강론도 시키고 지금 특강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유독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길래 복음서에서 유독 하나의 제자만,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요한사도죠, 하나의 제자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들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었다. 이 말씀에서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 미안합니다. 그리스말 썼어요. 에이스톤 콜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깝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 콜포스라는 단어가 원뜻은 우리 자매님들의 가슴을 의미합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냐? 우리 자매님들의 가슴. 그럼 어떤 것을 요한복음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모든 생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에서 자라게 되었고 어머니의 가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웠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 관계를 맺은 사람만 어머니의 가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부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마치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처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서는 표현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사도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세종례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한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여기서 예수님 품 의미하는 이 품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엄청나게 친밀함을 표현하는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이 콜포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의 가슴 안에 유일하게 존재하셨던 분이고 예수님의 가슴에 유일하게 허락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사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유일하게 그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을 정도의 그런 친밀함을, 예수님과 아주 깊은 친밀함을 맺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사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오늘 복음의 본문의 메시지는 성서학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냐면, 베드로의 수입권을 설명해주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다른 제자가 빨리 달려서 예수님의 동굴에 먼저 도착했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들어간 뒤에야 그제서 그 제자도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보고 믿었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베드로 모든 하느님의 일과 또 모든 하느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순환 전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어둠의 세력도 저승의 세력도 그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당신의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요한 사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번 있었다, 2번 없었다, 몇 번이요? 당연히 있었죠. 12 사도 안에 포함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펼쳐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을 받게 될 때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나보다 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들 안에서 쉽게 일어나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 질투, 미움, 험담, 분노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어떻게 됐냐?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리고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이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요한 사도도 간절히 열망하고 또 그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요한 사도도 바랬기 때문에 먼저 동굴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확인한 뒤에 비로소 자기가 그 다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모든 것을 다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에서 나오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계시고 내가 또 이렇게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실 때 또 그 일을 시작하실 때 나 또한 그 일이 그 사람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갖고 그 사람 안에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응원해주고 이게 바로 요한 사도가 갖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사랑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함께 갈망할 줄 아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칠 줄 모르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하게 하는 힘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의 질서 주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일한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사랑의 초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사랑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교회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정말로 내가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선택받은 사람에게 협조해주고 함께해주고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죠. 내가 주인공이어야 된다는 생각, 모든 것이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과 사랑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요한 사도의 축의를 보내시면서 우리 각자가
요한 사도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깊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사랑을 받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을 넘치도록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새롭게 시작되게 될 때 나 또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이 미사 때 청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 언제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내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느님 안에서 완전히 틀려버린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사랑 또한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과 논리적인 납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미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당신의 은총으로 초대하는 방법입니다. 요한사도의 이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실 때 나 또한 함께 기뻐하면서 여전히 하느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저는 공부한 신부라서 숙제를 줍니다. 네. 자, 숙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구역장들 있죠?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1번 있다? 2번 없다? 있죠? 오늘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반장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 반장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담아서 구역장 반장들을 위해서 주님의 기도 한 번만 해보는 것 요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맞서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성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아멘.